내가 뭐 하나 물어볼 테니까 예, 아니오로만 대답해. 물어봐. 연애 한 번도 안 해봤지? 깜짝이야. 아닌데? 해봤는데? 언제 해봤는지 맞춰볼까? 맞춰봐. 지금. 이렇게 했어야 했나? 최고의 행운은 무엇인가요? 그 사람을 만난 이유로 어떤 것에도 흥미가 생기잖아. 저 좀 도와주세요. 나와줘. 대단하다. 보자마자 깨닫는다. 고민할 필요도 없었어. 같이 있고 싶었으면. 어? 뭐? 밀어드릴게요, 사장님. 그 떠오르는 가장 미안한 사람. 엄청 사랑해요. 사랑해요, 사장님. 누구한테 듣긴 했어. 대학교 합격했는데 안 가고 단방에서 일하는 거야. 뭐야, 말 있어요? 네가 필요해. 저는 절대로 안 돼요. 나 좋아하지 마. Like 좋아하는 마음을 숨길 수 없는 세상. 넌 얼마나 울렸어? 어? 좋아할랑. 내 조알람을 울린 순간 내 몸이 울렸다. 여황선우가 우리 학교로 전학 올 줄이야. 야, 첫날부터? 넌 얼마나 울리는데? 나도 깔면 또 장난 아니지. 매일 내 자신과 싸우는 기분이 들어. 앞으로도 난 구겨지지 않을 거야. 내가 힘들 땐 네가 내 옆에 있었잖아. 유조! 근데 너 나 알아? 이상하네. 너 조알람 껐어? 아니. 특이한데? 넌 조알람 안 깔아도 다 티나. 그딴 거 없어. 좋아하지 않는 방법. 살고 싶으면 무조건 내 말 들으라고. 그런 헛소리를 어떻게 믿겠어. 못 바꿔요, 앞날은. 아무도 믿지 못하겠지. 내가 바꾼 미래를. 꿈이 틀린 적은 없어요? 바꿔본 적도? 없어요. 난 검사입니다.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처벌하는 게 내 일이에요. 미리 막는 게 아니라. 당신이 아무리 꿈을 얘기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소리입니다. 꿈속에서 누가 죽든 말든 내 알 바 아니고 내가 감당할 필요도 없다고. 없다니까, 당신밖에.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? 시간이 다른 쪽으로 흐르겠죠? 어떤 쪽으로 흐르는 겁니까? 더 좋은 쪽? 아니면 나쁜 쪽?
난 지금 북한에 와 있다. 어디 다친 데는 없어?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보는 앞에서 울고 있어야 되냐고. 곧 좋아질 거예요. 모든 게. 이정혁 씨는 참 좋은 사람이야.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난 이정혁 씨가 행복했으면 좋겠어.